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원격 수업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EBS 방송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원격 수업은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수업 콘텐츠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남효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환하게 켜진 조명 앞, 분필 대신 블루투스 리모컨을 든 선생님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재잘대는 아이들 대신 대답 없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수업.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한 장면이지만 아이들 없는 수업은 역시 어색합니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등교했을 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또는 아이들끼리 또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구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에 직접 나섰습니다. 27일부터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1, 2학년 아이들을 위해 그동안 하루 두 번씩 제공되던 EBS 방송 서비스는 개학과 함께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던 노하우를 이 동영상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은 우리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이렇게 만든 원격 수업 콘텐츠를 배움꾸러미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TPC 남효주입니다.